오라방 업! 짠! 친구들 안녕! 준이에요. 오늘은 준이가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낙타 트래킹을 하러 놀러 왔어요. 우리 친구들 한국에도 낙타가 있다니 준이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은데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추워. 친구들 여기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 안에 여기 이렇게 귀여운 낙타 열쇠고리들이 있어요. 우와. 그럼 이제 진짜 낙타를 보러 고고. 낙타 타실 분들은 이쪽 계단으로 올라오세요. 고고. 오! 대박. 친구들 진짜 낙타 있어요 여기. 오! 진짜 타요? 예, 지금 탈 거예요. 친구들 준이가 그럼 한번 타볼게요. 이름이 뭐예요? 오라방이고요. 오라방? 우리 낙타 무리 중에 얘가 대장입니다. 친구들 준이가 대장 탔어요, 대장. 와. 6살 정도. 여섯 살이래요. 아니요. 여섯 살이면 그러면 사람으로 몇 살인 거예요? 준이랑 비슷해요, 친구들. 워깐! 근데 선생님, 이 낙타는 원래 이렇게 사막처럼 더운 곳에 살지 않나요? 사막이 밤에는. 아, 밤에는 그러면 사막에서 이렇게 추워요, 한국처럼? 오. 친구들 여기 포토존에 오니까 대장 낙타가 알아서 멈췄어요. 이 친구가 이루방? 오르방? 오라방 친구가 호주에서 와서 이제 훈련을 영어로 받았대요. 그래서 네 가지 단어를 하는데 첫 번째가 walk up 하면 이렇게 걷고요. wait 하면 멈춘대요 친구들. 세 번째 단어는 ush 이게 앉으란 뜻이고 up 하면은 다시 일어나세요 이런 뜻이래요 친구들 여기 준이 다리가 닿는 곳이 낙타 몸이랑 이렇게 밀착이 돼 있어서 따뜻한 체온이 준이 다리에 전달이 되고 있어요. 야! 달려볼까요? 달릴 수 있어요? 네. 오 낙타 런? 오, 대박! 오, 낙타 런! 친구들 이렇게 사막에서는 바로 이렇게 안 한 거 지금 이렇게 후시 하면은 낙타가 앉는데요. 우시 오 잘했어. 굿잡. 오라방 업. 친구들 봤어요? 오 말 엄청 잘 들어요. 우와. 친구들 이번에는 준이가 낙타를 다 타서 고생했다고 맛있는 이렇게 당근을 줄 거예요. 낙타도 당근을 먹는 줄 몰랐어요. 잠시만요. 오라방님 고마워요. 맛있나요? 맛있어요. 친구들 껍질을 다 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진짜 잘 먹어요 친구들. 이거 봐요. 오. 안. 오 잘했어요. 준이 태워줘서 고마워요, 오라방님. 진짜 처음으로 낙타 퇴근 시간을 보게 됐는데요, 친구들. 엄청 다 달려간대요. 한번 볼까요? 구경해볼까요? 또 한번 만져볼게요, 고기. 고기도 아시죠? 네. 여기 영양분이 있나요? 네, 지방이요. 지방이요. 여기 친구들 낙타가 혹이 있는 이유가 지방이 있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죠? 오, 친구들, 낙타 이제 퇴근해요. 조금만 들어가세요, 귀여워. 네. 오. 오, 완전 신기해, 친구들. 퇴근,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오 친구들 여기 한국 최초로 새끼 낙타가 10마리나 있대요. 근데 이 친구들도 이제 퇴근을 하는데 새끼 낙타들 퇴근하는 모습 한번 볼게요. 오 친구들 저기 오고 있어요. 와! 어 완전 귀여워요. 이거 봐요. 그러면 저 애기 낙타들은 고향이 제주도예요? 그렇죠. 이제 제주도가 된 거죠. 엄마 아빠는 고향이 호주? 예.
오, 끌어주셨던 우와. 분들은 몽골 분들입니다. 아 정말요? 관광객들은 뭐 태국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오고 친구도 아까 주인이 이렇게 트래킹 해주신 분이 몽골 분이셨대요. 몰랐어요. 오. 짠! 친구들 이제 낙타 트래킹을 다 하고 안에 다시 들어왔어요. 오! 벌써 나왔어요? 아, 아까 저기서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우와! 친구들, 준이 사진 나왔대요. 따라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볼까요? 오! 이것 봐요, 친구들. 준이가 아까 낙타 타고 있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였어요. 친구들, 오늘은 준이가 낙타 트래킹도 하고 낙타들한테 맛있는 먹이도 먹여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준이는 다음에 더 신나는 곳에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춥다. 빨리 집에 가야겠어요.